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리번트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페달폰의 옥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달폰의 새로운 모델 옥톤은 70년대 빈티지 스타일의 옥타브 퍼즈 효과를 수많은 연주자들이 좋아하는 퍼즈톤과 결합시켜 줍니다. 영국에서 제작된 이 페달은 레벨 및 부스트 간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누구라도 쉽게 간편하게 최고의 사운드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FAT 회로 설계로 압도적이며 깨끗한 옥타브 설정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매개의 변수를 강화하여 연주자들을 만족시키는 옥타 퍼즈로 탄생했다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이 퍼즈 페달들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노브가 몇 개 안 달려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얘는 아예 태생이 옥타 퍼즈입니다. 옥타 퍼즈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시연을 할 때는 보통은 12시에 맞춰놓고 사운드를 들려드리는데 제가 아까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임팩트 있게 가려면 이 부스트 퍼즈량을 좀 많이 준 상태로 먼저 사운드를 들려드리는 네. 게 맞겠다라는 생각에 세팅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외관만 간단히 살펴보고요.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부스트 퍼즈량을 조절합니다. 네. 오늘은 네. 제가 퍼즈 리뷰를 하면서 뭐 밴더 같은 경우는 좀 잘 모르겠어요. 네. 밴더는 기능도 좀 많고 네. 이제 노브도 많고 그런데 이건 어차피 두 개밖에 없으니까 맞습니다. 짧게 들려드리고 그냥 한번 묻혀서 맞습니다. 쭉 들어보시는 게 왠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게 옥타가 이 맛에 쓰는 거예요. 제가 옥타 퍼즈 되게 좋아하는데 고음에서 음이 이제 뭔가 자기네들끼리 싸우면서 답답해 하면서 순간적으로 어떤 음이 쨍하게 좀 뚫고 나왔다 이게 변칙적으로 나오는 그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퍼즈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음이 탁탁탁탁 끊어지면서 그 순간에 압이 폭발하기 직전까지 가는 그 맛이 있는데 노 어택 때 나와. 살살 치면은 오히려 라디오 전파 수신이 안 맞습니다. 되는 것처럼. 그래서 퍼즈는 이런 다이내믹스가 좀 약간 특이해요. 뭐 그냥 우리가 클린 톤에서 하는 뭐 나나나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플레이는 안 되고요. 갑자기 그쵸. 어느 선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느 구간에서 딱 치는 순간 이제 발현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플레이가 이런 식으로 되게 맞습니다. 재밌게 나죠. 퍼즈가 이렇게 가지고 노는 맛입니다. 이게 좀 줄여볼까요? 줄인 거 좀 들려드리고 어느 정도 줄이면 선배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네. 조금씩 돌려주시면 네. 제가 계속 저는 똑같은 거 치고 맛이죠. 이런 맛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네. 뭐 시원하게 아무 때나 한번 해보죠.
재밌죠. 이게 저 같은 약간 이런 부류가 퍼즈 약간 찍멍만 해본 그 지금 요즘에 퍼즈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 뭐 근데 사실 제가 퍼즈를 안 써본 건 아니에요. 저의 첫 퍼즈가 물론 옥타 퍼즈였었거든요. 그걸 사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썼었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뭐 제가 뭐 퍼즐을 제대로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리가 신기해서 썼던 거였는데 퍼즈라는 이름은 알았지. 뭐 말 그대로 옥타 퍼즈니까 옥타브 같이 들리는구나. 근데 퍼즈의 매력에 대해서 잘 몰랐었다가 요즘 굉장히 이 재미를 드리고 있는데 매력 있죠. 합격했습니다. 제가 퍼즈 중에서도 뭐 퍼즈가 뭐 많지도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머프 계열 있고 뭐 실리콘 게르마늄 뭐 옥타 퍼즈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실리콘이랑 옥타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지금 작은 크기에 시원한 파란색에 굉장히 마음이 가는 이 페달폰이라는 브랜드가 약간 얘네들도 좀 한눈만 패는 스타일이에요. 빈티지한 퍼즈 아니면 뭐 투망 사운드 아니면은 이 뭐 바이브 집시 바이브 이런 제품들을 출시를 하면서 빈티지 마니아들의 이 심장을 움켜잡고 안아주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옥톤 새로 출시됐는데 굉장히 멋있는 사운드를 들려줬다. 옥타 퍼즈의 매력을 제대로 갖춘 빈티지한 스타일의 페달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옥톤에 대한 한줄평 주신다면 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옥타 퍼즈 안 써봤으면 예로 시작해도 좋겠다.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그 접근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크기가 작은 옥타 퍼즈. 아직 퍼즈 저처럼 퍼린이 분들은 이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퍼즈가 어떻게 크기가 저만해서 되겠냐 라던가 퍼즈는 무조건 배터리를 써야지 라던가 에는 많이 공감 못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냥 쓰기 편해야 되고 내가 언제 어디서든 그 뭐 예를 들면 보드 안에서의 그 배열이라던가 내가 뭐 퍼즈가 이제 관심이 가고 어떤 특정 사운드 쓸 때 효과적으로 쓰지 내가 이게 메인이 돼서 계속 받는 게 아닌데 굳이 그렇게 불편을 감수해가면 써야 되냐 뭐 그런 게 아닌 분들은 뭐 필요가 없어요. 그 이제 그 퍼즈 고수분들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 계속 기술이 발전하면서 계속 그 격차를 줄이고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다만 근데 빈티지 퍼즈에서만 나는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는 거겠지만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고 이걸로도 많은 퍼포먼스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톤은 옥동자다. 뭐랄까 예쁜 소리는 아니에요. 예쁜 소리는 아니지만 매력이 있어서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또 보고 싶고 예쁜 소리는 아니지만 또 연주하고 또 듣고 싶고 하는 매력을 갖춘 페달이 아니었나. 옥동자를 좋아하시는 매니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옥톤은 옥동자다 라고 한줄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8.5, 9.0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저는 약간 사심이 들어갔습니다. 퍼즈를 워낙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나는 진짜로 이 뭐랄까 정말로 이 매력적인 옥타 퍼즈였기 때문에 0.5점 정도 개인적인 사심으로 더 드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